자, 오늘은 내내 삼성이 블루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홈앤 어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홈팀 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시바나. 자, 기회가 삼성 쪽에게 왔는데 블루를 선택했다고 그렇죠. 해요. 네. 좀 더 뱅카드의 여유가 아무래도 블루 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크로스 맞습니다. 카사딘과 야스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 팀 같은 경우에 오늘 테마 자체를 탑 쪽으로 카드를 좀 많이 쓰는 모습이네요. 샤이 선수의 캐리력을 좀 낮추자. 그런 그 선택은 결승전에서 그렇죠. 주요했었거든요. 네, 결승전 때도 탑 쪽에 그 주력 되는 카드를 쓰면서 1픽의 룰루를 가져오면서 탑 쪽에 거의 뭐 캐리력을 무마시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쓰레쉬 정도를 밴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블루 입장에서는 선픽으로 가져올 거 아니면 르블랑을 밴을 하네요. 네. 네. 역시 르블랑도 껄끄러워요. 리신이냐 쓰레쉬냐 트위치냐 뭐 이렇게 선픽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블루 입장에서 오히려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고 봤는데 네, 그냥 야스오 선수의 르블랑을 야스오 풀었어요. 그러네요. 이건 풀고 카운터 치겠다라는 네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투패도 활약이 좋았죠. 결승에서도 역시 활약 좋았고 다대 선수가 근데 야스오를 가져갔을 때 분위기 근데 일단 야스오 놔두고 룰루부터 그렇죠. 일단 패턴 자체를 아니지. 네. 지금 첫 번째 픽에 가져올 카드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예. 리신 그리고 리신 아니면 쓰레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네. 트위치도 있고 그리고 룰루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바로 뺏기기 때문에 일단 캐리할 수 있는 챔프를 뭐 1픽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고민하죠. 예. 왜냐면 리신이나 카직스가 엇비슷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선수들이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슈피리 선수가 리신 했을 때도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코그모는 사실 대체 트위치는 코그모로 대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룰루 선피 이 결승에서도 바로 엊그제 있었던 결승에서도 내내 룰루 플레이 에이콘 선수가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그렇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뱀빛 구도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리신 스래시 정도는 가져와야 그 이후에 뭐 카드 싸움에서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궁합도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메라의 쓰레쉬는 어쨌든 언제나 손에 쥐어졌을 때는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맞습니다. 블루는 결승전과 비슷한 뱀픽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룰루를 탑에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대 선수가 또 맞춰가는 카드를 보여주겠죠. 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에게 야스오를 내줬을 때의 지금까지의 기록들이 워낙 삼성은 야스오에 특화되어 있는 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근데 야스오를 일단 풀어주네요. 아직까지도 네. 오늘 좀 카직스를 좀 연습해온 느낌이 강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신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면서 네. 카직스를 가져왔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경기 들어가봐서 가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네. 뱀픽에서는 리신이라는 카드가 카직스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게다가 제 생각에는 프로스트가 리신이 가져오는 게 조금 더 나았던 게 예, 리신 룰루 그렇죠. 하면 딱 떠오르는 챔프가 야스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선택이 나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피릿 선수한테 리신을 내줬고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리신을 미리 가져갈 필요도 없죠. 네, 카직스 이쪽에서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데프트 선수의 코그모도 공식전 지금 5연승 중이에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남이 트위치가 살았는데도 코그모를 빠르게 픽할 의도를 보이죠. 이게 결승전에서도 보였었던 네. 뱀픽 구도였었고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미드냐 탑이냐 룰루를 좀 심리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블루팀 같은 경우에 뭐 정글 50을 통해서 뭐 야스오와 같이 뭐 합작품을 뭐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예, 문도라든지 트위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 이게 블루가 만약에 리신 야스오 딱 갖추면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조합일 것 무서워져요. 같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상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트위치 야스오 조합도 아직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스오를 상대가 안 가져가거나 뭐 야스오의 카운터 맞는 챔프를 가져간다면 예,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가장 최근에 블루는요 야스오 가져갔을 때 현재 5호 연승 중이란 말이에요. 일단 경기 가져가면 야스오 잡았다면 거의 다 이겼어요. 거기다가 리신 야스오가 들어갔을 때
그 옆에서 뒤에서 백업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미의 헤일도 있고요. 룰루의 급성장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트위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리신 야쏘 갈 거고 이게 디달리나 그리고 케일. 예. 아 야쏘 풀고 카운터 케일. 이게 그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준 플레이오프 때도 보여줬지만 이 케일이랑 카드 때문에 블루 상대로 할 만한 겁니다. 블루 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상대방을 암살하면서 주요 챔프들을 딱 암살에 특화된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의 카운터가 딱 케일이에요. 어차피 삼성 블루 야스오 풀어주면 가져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지금 풀었을 때 이 생각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케일이 이제 분명히 야스오의 카운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네. 간과할 수 없는 건 룰루와 나미의 유틸성과 중심에 코그모가 있다는 겁니다. 코그모의 그 생체 마법 폭격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케일의 짧은 사거리로는 문도가 막 꾸역꾸역 기어가는 걸로는 좀 대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트위치가 그 파바바박이 있을 때 전투를 유도하는 그런 선택을 프로스트 입장에서 해야겠네요. 야 이게 지금 삼성 블루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픽들을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골라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CJ 프로스트도 야 이렇게 되면 삼성 블루가 이런 픽들을 가져갈 거야 머릿속에 분명히 넣고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루 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뱀픽 자체가 뭐 조합에 대한 시너지라든지 혹은 파괴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블루 팀이 뭐 뱀픽에서 그쪽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 확실히 그 어느 정도 운영적인 측면, 문도를 통한 운영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이후에 뭐 한타 구도라든지 그런 게 좀 각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해 보면 정말 디스 이즈 샤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케일이 미드에 다대를 완벽하게 묶어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요 카직스가 날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주는 챔프가 확실히 없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죠. 네. 자 삼성 블루 바로 엊그제 우승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고 그리고 LL 마스터즈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달궈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승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또 그 빈틈이 보이지 말란 법도 없어요. 자 CJ 프로스트가 과연 그 빈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블루와 CJ 프로스트 플레이오프 1차전 첫 세트 가겠습니다. 아 우리 외국 팬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블루 오늘 내내 블루 쪽에서 플레이할 겁니다.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블루를 선택했고요. 자 CJ는 퍼플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탑솔러들이 다 텔레포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부터 인베드 싸움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자, 네. 그리고 CJ 프로스트 매드라이프는 와드 출발이에요. 딱 세 가지 있지. 이게 아무래도 그 문도를 가진 쪽에서 확실히 인베이드 싸움 이후에 뭐 라인 수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라인을 서기 위해서 좀 와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아이고 귀엽네요. 네. 미니언 생성까지 참 많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일단 위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문도만 살짝 내려왔었는데 자 보고 다시 자리를 조금 더 뒤로 물렀어요. 그 CJ 경건해지네요. 자 라인 수합을 CJ 프로스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도끼 이건... 맞췄기 때문에 잠깐 빼고요. 그렇죠. 늦은 인베이드가 아니었죠. 압박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1분 30초도 되기 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와드로 서로 다 보고 있는 상황. 아 우리 몬테가 로테이션 아 어지럽겠는데요? 네. 그렇죠. 오지엔 TSM 그거 온 것 같죠? 네. 네. 중계할 때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 블루는 네, 확실히 오~ 야, 옆모습이 훨씬 더 미남이에요. 네. 예 예. 자 라인 수합 삼성 블루는 걸었고요. 네. CJ 프로스트는 만라인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블루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네요. 그러니까 케일 상대로 어쨌든 야쏘를 플레이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라인 수합을
미드 바텀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바텀이 탑에 올라가고 야쏘가 정글을 돕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룰루가 정글을 돌 때랑 야쏘가 정글을 돌 때랑 이게 정글링 자체가 야쏘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실히 야쏘를 정글 쪽으로 좀 같이 돌려주는 네.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프로스트는 샤이 선수가 지금 스위프트 카직스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 예. 사이좋게 나눠먹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야쏘 왜 풀지? 결승전 때도 나 계속 야쏘 밴다 했었는데? 아 풀고 카운터 치려고 하는구나. 케인 뭔가 준비된 게 있겠구나. 만라인 서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블루가 했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꽤 예, 좋은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죠. 확실히 결승전 때도 특패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런 게 야쏘 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특패라는 카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야쏘를 좀 풀어버리는 네. 연습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일리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삼성을 상대로 하는 모든 팀들이 일단 야쏘는 무조건 밴시킨다. 그렇죠. 네, 이런 작전을 거의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경기 중에 통산 야스오를 거의 다 밴하는 이런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결과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야스오가 캐리형 챔프인데 어쨌든 라인 스왑을 당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불안감 이런 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요즘 선수들의 운영이 워낙 고도화되어 있고 라인 스왑 단계에서 CS를 몇 개 못 먹고 해도 어느 순간 그걸 확 채웁니다. 네. 물론 미드나 이제 원딜 혼자 CS 먹었을 때보다는 좀 부족하긴 한데 제 역할을 할 만큼 CS 수급을 십몇 분 단계에서 해내고는 해요. 그래서 야스오가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라인 스왑 이후에 운영 지금 벌써 운영이 들어갔죠. 문도가 네. 바로 탑 쪽에 텔레포트를 탔던 이유가 바텀 쪽에 세 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탑 쪽에 문도를 보내면서 일단 레벨업 메타라 그러잖아요. 그쵸? 네. 네. 그템 해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레벨업 메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 분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문도가 레벨업을 잘 시키고 그래서 탑을 쓰면서 한번 돌려봅니다. 여기까지. 자 데프트 야 이거 자 데프트 타고 네 타고 왔어요 데프트 노려봤던 CJ 프로스트 역으로 당했습니다. 네, 문도가 확실히 추가 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야 카직스가 좀 체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네. 악재로 작용했네요. 네. 저런 식으로 그것도 미니언이 있고 하면은 네, 문도는 제대로 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어쨌든 케일이 순간이동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활용한 적극적인 순간이동 탑 지원이 유효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네요. 제이콘 선수가 저런 플레이 참 잘해요. 맞아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결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탑솔로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뭐냐 몇 년째 제가 봤을 때는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재작년에 그 아 재작년 아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약간 예 위험했어요. 사실 데프트 선수도 위험했는데 예. 순간 이동 타고 에이콘이 넘어오면서 킬. 탑솔로들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보통 탑솔로드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 CS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삼성 블루팀의 에이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CS가 뭐 미니언이 10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이 위급할 때 항상 텔레포트를 타고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팀파이팅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야스오는 다시 탑으로 올라갔고요. 코그모가 바텀 쪽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블루. 바텀을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 뭐 미드를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캐리력을 갖춰야 되는데 탑솔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특출난 캐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빛을 바라지 못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예.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근에 우승을 차지한 에코 선수도 그렇고 이 전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팩트 네. 그 전에 또 이제 옴므 네, 네. 예, 전부 다 보면 예, 안정감 있는 탑솔러들이 결국 이제 왕좌에 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샤이든 플레임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는 게 요즘은 바람직한 메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든 지 몇 년 됐어요. 네. 네. 자, 아, 그만큼 에이콘 선수는 예, 팀의 이제 뭐 퍼블에도 기여를 하면서 네.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미드 쪽에서는 일단 에이콘 네.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확실히 팀 파이팅을 잘 하다 보니까 블루팀 같은 경우에 글로벌 골드는 예, 약 700골드 정도 앞서가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케일이 지금 너무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어디 지금 로밍을 가지 않고 CS가 단독 1위죠, 10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일이 움직일 때 혹은 블루팀 같은 경우 이 케일의 성장을 한번 정도는 좀 막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리신이 좀 미드 쪽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한번 봐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애매한 애매하다기보다는 캐리력 면에서 트위치나 소그모보다 조금 부족한 원딜 챔프가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도의 존재가 위협적이거든요. 근데 코그모가 있기 때문에 문도가 성장을 무난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위협을 상대에게 주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상 블루가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케일이 중계를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리고 카직스가 소규모 난전에 아주 강력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전투 유도를 해서 좀 이득을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케일과 트위치 프리드 강력하기는 해요. 그러나 야스오의 폭발력과 그걸 지원하는 룰루와 나미 코그모가 100% 프리딜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거기에 좀 더 더할 수 있는 지금 기초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경기들 코그모는 8연승 중이고요. 상대로 트위치는 지금 9연패 중이라는 롤챔스에서도 그렇고 에로엘 마스터즈에서 기록들이 사실 트위치가 원딜 중에선 최고 막 이런데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코그모에게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는 기록들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자주 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파이법을 많이 준비한 것도 있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스래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서포터 중에 거의 원탑이에요. 그러면 스래시를 통한 뭔가 잘라먹기라든지 맵장을 통한 소수교전 그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워낙 5대5 한타 자체가 블루팀이 파괴력이 높다 보니까 네, 야스오 6렙 됐어요. 네. 자, 옆쪽에 에스프리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약간 카직스도 있죠. 네, 살짝 낚아보는 플레이어인데 서로 대기하고 있죠. 네. 자, 회오리가 맞으면 아 근데 타워 가까이라서 쉽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리신이 혹시라도 라인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있으니까 좀 봐주러 온 거고요. 역시 스킬이 광역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스킬이 은근히 많아서 삼성 블루가 또 상대 진영 파괴를 하기에도 좋은 스킬도 많아서 이거는 분명히 자신들이 강한 타이밍에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득을 봐야 초반에 일어섰던 점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은 아마도 탑 라인 관리가 충분히 됐을 때 용 전투, 드래곤 전투 유도 이런 식으로 아마 타이밍을 잡아나갈 것 같은데 지켜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 게임에서 확실히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버스크 한번 내려와 봅니다. 케일도 카직스도. 네, 저는 이 매드라이프 선수가 좀 이번 경기 때 굉장히 좀 힘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을 깔아줬을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챔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판을 깔아주는 챔프가 스래시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다른 챔프들은 좀 해주기가 뭔가 부족한 CC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기서 매드라이프 선수가 뭔가 좀 CC 연계 혹은 맵 장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카직스가 뛴다든지 문도가 텔레포트를 탔을 때 호응을 해준다든지 모든 부분이 매드라이프 선수의 그 손끝에서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래시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은 한타 그림을 그려보면은 삼성블루가 좀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도가 텔레포트 탔는데 호응을 누가 해주냐? 매드라이프 선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매드라이프 선수 가장 최근에 워낙 잘 보여줬어요. 뭐 야스오 리신이 들어갔는데 케일 중재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프리딜 나오고 이런 것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만 탑으로 올라가죠. 그쪽에 와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인원이 없다라고만 생각되고 이거 야스오 잡히겠는데요? 네? 근데 탈락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오는데요? 중재! 예. 아 일단 야스오 들어갔어요? 죽어요! 죽어! 우와 진짜! 살았습니다! 포션이 있었어요, 포션이. 예. 와, 거기서 딱 사네요. 딱 죽을 느낌으로 왔었는데. 공격으로 집에 간 줄 알았지? 자, 전멸까지 뺐어요. 아, 이거는 왜 약간 앞쪽으로 나가나 했는데 뒤쪽에 지원을 기다린 네? 이런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전동으로 왜 나가나 했더니 기다리던 지원을 랜턴! 탈 수 있는 랜턴! CJ 프로스트! 아슬아슬! 야, 상대방의 진짜 가슴에 불을 지피면서 본인들은 살아갔어요. 이게 방금 같은 플레이가 4인 다이브였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미리 와드가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했는데요. 이거는 죽었어요.
아시네요. 야, 진짜 블루의 집념도 네. 대단해. 그렇죠. 진짜 야, 그렇게 상대 4명 와서 이득 봤으면 우리도 4명 왔으면 이득 봐야지. 네, 블루 그런 마음이네요. 아니 두 명이나 이거... 놓쳤길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인가 보다 했더니 끝끝내 하나 가져가네요. 케일이 안 죽었었던 게 정말 네, 네. 주요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었는데 운도가 죽어버리면서 그 의미가 좀 빛을 발했죠. 이게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그 플레이 자체가 와드가 미리 미드 옆쪽에 와드가 있었으면은 블루팀 같은 경우에 백업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딱 와드 없는 타이밍 그때 사인게 가자. 자 이건 잡혔죠. 이거는 잡혔어요. 자 이제 지금 네 앞서서 문도가 잡힌 건 좀 아쉬운데요. 프로스트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와드 시야 체크를 너무 잘해줘서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한 박자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루팀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명씩 잡히는 겁니다. 와드가 없는 위치로 잘 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탑 쪽에 와딩을 지금 블루가 엄청나게 해놨고요. 자 대신 용은 스틸 당할 수 있습니다. 용은 대신 자니까 아 잡았어요. 그러나 중재 잘 파고들었고요. 자 템포 타고 문도 넘어 자 문도 넘어왔어요. 자 야수까지 끊어냈고 에이컷 하잖아. 중재가 진짜 그렇죠. 아... 앞서서 탑에서도 그렇고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처럼 들어갔어요. 이 아슬아슬한데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지금까지 그 프로스트가 생각했던 그 조합의 어느 정도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도의 텔레포트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대방의 그 암살 조합이다 보니까 케일의 중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케일 중재 계속 백발백중으로 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시간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야스오에게 확실하게 뭔가 야스오 캐리 아직은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대스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예 다대에 이 다대 선수에게 휘말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팀원과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 계속 프로스트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서 나가다 보니까 조합의 시너지로 오히려 블루는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용 스킬 한번 노려. 스킬을 못했고요. 아, 여기서 중재가 기가 막히고 이거 원래 죽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룰루도 타고 오지만 전멸 없었던 야스오는 이미 죽었고 하자라 겨우 살아나도록 예. 자 공 쓰면서 네. 살아났어요. 프로스트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교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이브 형태로 플레이하고 이제 상대가 약간 와드 공백이 있는 타이밍에 파고들면서 자꾸 전투 유도를 해요. 그래서 케일의 중재가 힘을 받는 타이밍에 이득을 좀 어느 정도 챙겨갔습니다. 아, 물론 지금도 뭐 약간 블루가 글로벌 골드 살짝 앞서 있지만 이정 차이는 큰 게 아니고요. 네. 예. 자연스럽게 걸렸어요. 한번 노려봅니다. 예. 데프트는 자 데프트를 그래도 집어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야스오가 한번 더 잡혔어요. 죽었죠? 예. 네. 자 어디 위에서 아 죽었죠, 위에서 저기서. 탑에서 야스오 좀 많이 이건 좀 심각하게 죽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예. 앞서서도 야 2대스나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 더 추가 분명히 그 종료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래쪽에서 이득 볼 때 반대쪽에서 조심해야 된다. 네. 네, 항상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반대쪽에서 삼성 블루가 이득을 챙겨 가는 듯 했습니다만 네. 탑 쪽에서 다대가 한 번 더 잡혀요. 그렇죠. 미드 차이가 조금씩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위프트 하고의 합동 작전. 다대 잡자. 네. 더블 킬. 네. 아래쪽에서 탑 바텀을 먼저 내주긴 했지만 미드를 아까 룰루의 공백을 이용해서 따냈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스트가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어쨌든 탑 바텀의 주도권은 블루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갔을 때 이후에 경기 운영이 블루 입장에서 많이 부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케일과 트위치가 뭐 성장 꽤 잘했고 뭐 무난하게 성장했고 뭐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호그모의 캐리력이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힘 그리고 룰루도 만만치 않게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라 그렇죠. 이건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뭐 어느 한쪽이 확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야소가 또 잡히는 부분들이 확실히 그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케일과 문도를 통해서 스플릿 푸시를 할 텐데 야소가 좀 더 위축되는 효과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팀원들의 백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네. CJ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미드 다대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견제를 해줘야 된다. 그 할 만큼 딱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역시 스플릿 푸시에 특화된 챔버들이 좀 아무래도 프로스트 쪽에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확실히 그 야스오가 좀 더 몸을 좀 사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또 야스오가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라인 푸시를 안 하면 지금 좀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복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주되 룰루와 코그모는 꾸준히 더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미드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플레이 입장에서도 뭐 아직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프로스트는 아마 우리가 좀 좋아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실제적인 데이터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아 삼성 블루는 롤챔스 우승. 자 그 다음에 CJ 프로스트는 NLB 우승. 예, 각각의 가장 최근에 예, 우승 타이틀을 달고 오늘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죠. 확실히 미드 타워가 있냐 1차 타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미드 근처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시야가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쪽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예, 블루 같은 경우에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으로 와드를 이후에는 와드를 좀 수비적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 블루의 블루 쪽에도 아. 예, 시야 장악되어 있고요. 블루가 템이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각성 타워 라인풋이 잘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케일이 지금 케일이 정말 잘 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케일이 스플릿 푸시를 하고 친구들이 백업을 올 때 과연 블루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지금도 바텀 쪽으로 막으러 왔다가 다시 이동. 그러니까 이런 분배를 잘해주고 있어요. 프로스트가 문도 탑 쪽으로 밀고 있고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 K 밀다가 그 블루가 빼고 보니까 같이 또 빼고 봤다가 교전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문도가 밀고 있으니까 살짝 그렇죠. 빼주고. 네. 네. 그러면 블루는 쫓아갔다가 다시 또 그냥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드래곤 라인의 시야 장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네. 이제 곧 7초, 6초. 자 드래곤 타임 왔습니다. 자 프로스트 슬슬 순간 이동을 문도는 들고 있는데 그냥 내려오죠. 네. 라인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네. 룰룬 아직이에요. 아직 11시에서 조금 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자 걸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아 먼저 그렇게 공하기 좀 힘들고요. 일단 자, 룰루가 좀 멀긴 한데 가져가게 아 가져갔어요. 아, 네. 가져갔고요. 룰루가 뒤에서 오는데 케이 아 문도한테 그러니까 메라가 먼저 죽겠는데요. 그, 룰루 뒤쪽에 에이콘. 자 메라 터트려놓고 아, 오히려 완전히 네 달렸어요. 이거 진영이 안 좋았어요. 진영이 안 좋았어요. 네.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약간 갈린 듯한 진영이 돼버렸고 룰루가 투코어 템 보유한 상황에서 뒤에서 덮치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진영 역 영향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드래곤을 가져갔을 때 거기서 단단하게 뭉치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케일의 중계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갈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도 얻어맞고 빠지고 케일로 인해서 메라가 들어간 타이밍과 엇갈리면서 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지금은 프로스트 입장에서 만들어졌죠. 예, 그런 거죠. 그 용싸움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일이 정말 잘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 용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잠시 망설였어요. 고민을 했어요. 네. 싸울 거면은 확실하게 매드라이프 선수가 예, 그 이니시 자기 죽는 생각하고 이니시 해주고 팀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 우왕좌왕했거든요. 헤일 때문에 용은 내줬습니다만 예. 지금 요 상황에서 뒤쪽에 룰루가 오는데 얘가 엄청 신경 쓰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코그모가 갖는 힘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문도가 파고들었는데 코그모가 생각보다 너무 아프게 때려서 네.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메라가 들어가고 뭐 그 하트가 이제 헤일을 쏘고 뭐 이런 문제 룰루가 뒤쪽에서 파고들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문도가 못 버텨주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케일이 끊겼네요. 네네. 오. 케일이 지금 죽은 거 이것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러면 용은 내줬습니다만 킬도 가져갔고 삼성 블루 거기에 미드 타워까지 여러 가지로 삼성 블루가 점점 교전해서 엄청 많이 챙겨갑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나미의 헤일 자체가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는지 용싸움 할 때 다시 볼까요?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 여기서 아, 근데 에이콘까지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싸움이 일어난 곳마다 있네요. 네. 순간이동 활용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러라고 순간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적재적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화려하고 폭발력 있는 플레이는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든든한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타이밍에 차분하게 순간이동 타고 와서 제 역할 딱딱 해주는 거. 에이콘 선수가 지금 완전히 이 경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3년 꾼이에요. 3년 꾼. 이번 경기 때는 뭐 만약에 블루팀이 이긴다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뭐 에이콘 선수의 캐리라고 봐도 되죠. 이 예, 예.
언제든지 뭐 차이도 많이 나고요. 킬 다 혼자서 가져가고 CS 혼자서 다 먹고 그런 것만 캐리가 아니라 아, 지금도 킬도 네, 제거 킬에 더 많네요. 맞아요. 노데스에. 네. 자 그래서 아, 시즌 프로 때는 지금 바텀 쪽으로 한번 모이면서 바텀 네. 타워 체력 없어요. 이건 바텀을 쉽게 주지 않고 싶어서 그냥 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 꼭 싸우자 뭐 하자 뭐 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프로스트는 바텀을 그러니까 미드는 먼저 밀었지만 탑 바텀이 먼저 밀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복구하기 위해서 네. 이 자리에 모인 거고요. 자 근데 한번 싸워 보자니까. 네. 전 싸우고. 아 저 맞았습니다. 이거 밀어야 돼. 아가 먼저 먹었고요. 이게 진짜 코너가 이렇게 와서 저희에게 현재 게임 컨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블루의 클래스예요. 이틀 전에 롤챔스 우승에 빛나는 블루의 힘. 정경대표 나오네요. 네, 지금 김종태 회사님 컨디션입니다 하는데 느낌이 막 오는데요. 오, 진짜 이게 진짜 그런 그 우승자의 컨디션인가요? 네. 와 정말 자신감 있게 다섯 명이 동시에 일제 돌진하는 모습이 아 장관이네요 정말. 솔직히 제가 다대 선수한테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아 며칠 전에 우승했는데 사람이 우승의 정점을 찍었으면 아니 요거 보고 자 한번 회오리는 빗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K를 딜을 거의 못했고요. 왜 K를 딜을 못했냐 누군가가 이니시를 걸고 확실하게 들어가주고 추가적으로 딜 넣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브루티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 일사불란하게 앞쪽으로 돌진하거든요. 반대로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앞에서 누가 싸워줘야 되는데 먼저 대신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룰루와 네. 코그모와 나미가 스킬 사정거리가 굉장히 긴 편 아니겠습니까? 그치. 평타 사정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넓게 펼쳐져서 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런 챔프인 쓰레쉬 입장에서 먼저 얻어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밴픽 단계가 끝나고 말씀드렸었던 불안 요소 케일은 코그모 같은 챔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야스오를 카운터 치는 개념으로 케일이 나온 거지 코그모가 프리디라는 걸 케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라리 뭐 요즘 뭐 SS도 많이 등장하는 오리아나 같은 경우는 트위치나 코그모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케일은 아군에게 슈퍼세이브 중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코그모가 딜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룰루도 거기 지원을 완벽하게 해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합에서는 오히려 케일이 앞장서서 앞쪽 앞전멸 하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중재 쓰면서 자기가 그냥 그동안에 딜하는 모습 그런 모습 오히려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앞에서 먼저 판 깔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부족해요. 프로스트는 맞습니다. 이니시에이터가 확실한 네, 이니시에이터가 없고요. 미드 대기 가장 좋은 거는 쓰레쉬가 이니시에이팅을 하는 거겠지만 예 그것도 사실 역 이니시에이팅의 달인인 나미가 그렇죠. 있어서 네. 예, 룰루가 있어서 이거 예, 발언가 많이 다른데요. 어려웠습니다. 발언 다른데요. 자 블루는 정점을 찍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긴장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CJ 얼마 되지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다들 다 직접 깔끔하게 왔어요. 헤일로 덮치죠. 오리덕장 이니시 이거 발언 먹고 싸우면 자 다대를 먼저 네. 잡았지만 네. 코그모를 나머지 힐 막자마자 찬스가 좀 더 흘리고 있고요. 자 케일 잡았고 어? 케일 네. 잡았고 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았고 네. 룰루 자 아니 룰루 한 번 더 발언 먹었는데 한 번 더 리신까지 자 발언 먹고 야 이거 이런 건 안정해줍니다. 계속 도망갔어요. 네? 오 야 아니 이거 발언 먹고 룰루가 넘었어요. 아 그런데 룰루가 넘었어요. 아직 봐야 돼 아니 좀 빠져야죠 빠져야죠. 프로스트가 잘 싸웠습니다. 그렇죠. 잘 싸웠지만 어쨌든 발언을 내준 거 계속 부담되는 상황이고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예. 에이콘 쫓아가요. 쫓아가요. 에이콘. 아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또. 에이콘. 리신 또 여기서 잡혀요. 그러네요. 프로스트. 자, 남은 숫자 싸움에서 이익을 계속 챙겨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만화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니까 한번 가보는 것 같은데 괜히. 네. 어? 에이콘이 체력이 많으니까 한번 더. 아 예. 이거 예 아니 룰루가 지금 너무 룰루가 너무 세요. 1대4 심지어 일단 다 도망가야죠. 설마 1대4 에이크 체력 너무 많거든요. 가겠죠 이 스포프 가겠죠 가겠죠 쫓아가요. 예 이거는 뭐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까지 쫓아가기는 빨리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쪽에서 나미가 슬금슬금 예 어느새 태어나서 다시 합류. 그래도 3C 내리고 드래곤 가져간 건 다행입니다. 글고를 죽였거든요 프로스트 입장에서. 자 야소 이거 나오면 미네타운까지 왔어요. 아 더 쫓아가기 좀 힘들겠네. 이거 이게 자존심 상했죠. 지금 블루가
바로 먹고 싸웠는데 거기서 손을 약간 봤기 때문에 그, 집요하게 다시 물건을 네, 헤일 자체가 잘 들어간 편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 다시 보고 싶네요. 와. 급성장 이니시에이팅이 그 화면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면 잘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이 못됐었던 걸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겠죠. 나미 헤일의 호흡이 좀 안 됐고 한 박자 뒤에 루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야스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래서 예, 예. 사용 선고 때문에 케일이 딱 본인에게 중재 딱 쓰면서 딜 할 거 다 하고 전멸로 빠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살아주고 그게 좀 컸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룰루가 너무 세서 여기서. 그렇죠. 아, 야스오의 궁이 완벽한 타이밍에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못하면서 빨리 좀 잡혔고 자, 대신에 그래도 블루 여유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자, 탑라인까지는 밀어냈습니다. 네. 룰루가 거의 미드 룰루예요. 네. 그러니까 강팀, 그러니까 우승한 팀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라인이 강점이다라고 평가받는 팀이든 간에 그 라인이 약간 무너지면 다른 라인이 캐리를 해줘요. 네. 4대 야스오 정말 뭐 주목 많이 받았고 결승전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뭐 그런 것도 맞는데 4대 이 경기 분명히 아쉬움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콘이 메모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 블루 같은 경우에는 결승 경기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절대 어디에서 그냥 손해만 보고 빠지는 법은 없어요. 한쪽에서 손해를 봤으면 다른 쪽에서 그걸 메꿀 수 있는 다른 플레이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강팀의 조건이고 네, 확실히 블루팀이 이번 경기 때도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네요. 네. 네. 어쨌든 시간 계속 끌자. 프로스트 입장에서 여기서 5천 골드만 더 수급되면 5만, 예, 5만, 5만 5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조합성 이런 말씀 많이 그렇죠. 드리게 되는데 네. 트위치와 케일이 코어템 보유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킬데스보다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멋진 프리딜 구도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블루 입장에서는 하는 전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케일 무한의 허리케인 나왔고요. 트위치의 무한의 대검이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려볼 만하고 옆쪽에 카직스 스위프트 네 한번 밀어내니까 뛰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예. 네, 여기 좀 애매하죠. 네, 카직스는 뛰었을 때 어쨌든 킬이 나와야 돼요. 포그모가 네. 핵심이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좋아요. 배치구도에서 포킹도 잘하고요. 아 예,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예. 사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렇게 우월하게. 그러니까 삼성블루 입장에서 이 경기 역전 안 당하려면 어떤 플레이만 하면 돼요? 2드 2차까지 밀었잖아요. 압박 이 상황에서 깨놓고 레드라인 컨트롤 들어가면서 그냥 다음 발언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네. 무한 반복. 그러면 상대가 뭐 어떤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럼요. 낚시에 언젠가 한 번은 걸리거든요. 거기 한번 제대로 걸리면 경기 끝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대어를 잡으면은 바로 게임을 끝낼 수도 있고 헤일이 없다 보니까 잠시 빠지는 모습이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타임 벌었죠. 상대 와드 쪽에 시야 이미 다 밝혀놓고 있는 삼성 블루. 쓰레쉬의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쓰레쉬 사용 선고가 코그모한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지금 세상의 이니시에이팅이 프로스트 입장에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이템으로 치워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상황이 네. 안 좋으니까. 다대 야스오로 네. 5연승 중 데프트도 코금으로 공식전 5연승 중 자 정글 뭐 지금 스피릿도 리신으로 공식전 7연승 중 다들 연승 중인데 그 연승 중인 챔프들을 딱 잡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렇죠. 우승을 차지한 삼성 블루의 분위기가 와 좋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본인들이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걸로 플레이하는데 진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리드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글로벌 걸들은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앞서서 바론을 가져가고 나서 한타테트 크로스가 이긴 부분이 확실히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찝찝할 겁니다. 네. 이거 왜 우리가 지지? 이런 생각도 날 거예요. 그 부분이 확실히 포스 같은 면에서 돌아야 되고 와! 스페이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리신 야스오의 힘이거든요. 리신이 용의 분노 쓰는 순간 최후의 순간! 추가 킬 더블 킬! 블루가 게임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중재를 썼습니다. 우레가 뭐! 자, 피리가 막을 수 없었죠. 자, 스위프트도 체력 없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다게 탈지를 건넸습니다만 딜러가 왔어요. 딜러가 프로스트 딜러들이 다 잡혔어요. 네. 자 정글 대 정글 자 스피릿과 스위프트 네. 잡습니다. 스피릿이 지금 선수들이 꼽는 거의 원탑 정글러입니다. 네. 네. 그 맹활약하는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프로스트는 초중반에는 그래도 경기 운영 잘 풀어나가는 듯 싶다가 예, 한 번의 그 판단 미스 이거 교전에서 아쉬운 그것 때문에 블루에게 승리를 확 내줬고
이후에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럼요. 스피릿이 사실상 결승전에서도 계속해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만든 그 주인공도 스피릿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경기에서도 그런 걸 잘 보여줬고요. 와, 이게 야, 여기 와, 전멸을 그러니까 그 발차기를 딱 하면서 그게 팀원을 믿고 딱 차는 거다. 네네. 자, 세이프트 이제 들어갔지만 저런 베일에 미리 다 말을 못해요. 아, 그럼요. 앞전멸 용의 분노한다고 미리 예고하고 하는 선수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물개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물개. 근데 네. 그 상황을 이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완벽한 호응을 야스오를 플레이하고 있는 다든 선수는 할 수 있었던 거고 강하네요. 아. 네, 확실히 블루 강합니다. 맞습니다. 스피릿과 다대가 만들어내는 진짜 아름다운 한타. 자, 결과적으로 18대 10까지 글로벌 골드 만 정도 차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어떤 챔프 하나만 큰 상황이면은 나름대로 뭐 어떻게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스오가 지금 다 커버했고요. 야스오 망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거 망한 야스오가 아니거든요. 3데스로 출발했던 네. 야스오였잖아요. 탑과 원딜은 완전 예, 이 정도면 흥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프로스트도 K도 잘 컸고 뭐 합니다만 아, 상대적으로 킬이나 그거보다 오버데스인 상황 탐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싸움을 했을 때는 그래도 빙으로 갔습니다. 네. 뭐 본인들이 뭐 승리한 전투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투를 계속 임할 수가 있는 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계속 싸움을 유도하고 그리고 경기를 전투를 이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는 모습보다는 좀 자신들이 원하는 싸워보자 헤일 들어가고 에어볼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나요? 샤이는 빠져나갔고요. 자 그러면 최후의 스킬 지금 다대 야스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네. 자 이거는 어쨌든 블루가 이깁니다. 그렇죠. 블루가 이상 이겨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대 야스오에 다시 한번 감탄한 게 최후의 숨결을 쓰고 싶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상대가 에어볼을 몇 번 당했습니까? 네. 근데 안 써요. 뭐 했냐? 아굴에게 위협될 수 있는 문도를 계속 때립니다. 네. 그러다가 문도가 뒤쪽으로 빠지다가 옆에서 트위치가 빈틈 보이니까 바로 강철부터 에어볼이 달리고 최후의 숨결. 네. 트위치 순삭. 이게 바로 야스오의 정점에 달한 다대의 플레이예요. 에어볼 대단합니다. 에어볼 됐다가 아무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트 말든 상관 안 해. 중요한 건 트위치야. 트위치! 트위치! 정점을 찍은 선수는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이 한 번의 핫타에서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대한테 야소 주면 안 된다니까요.